Covert Driver. 안녕하세요. 이현호 프로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골프스윙이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에 나오는 공통점 중에 내가 복잡해서 스윙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스윙 리듬과 템포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공을 칠 때가 잘 맞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필드에 나가보면 마지막 홀에서 우리가 그냥 끝났으니까 한번 편안하게 쳐보자 했을 때 굉장히 굿샷이 나오죠. 그 이유가 이제 템포와 타이밍이 좋아서 그런데 보통 템포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백스윙을 시작해서 피니시까지 시간이 얼마가 걸렸냐 이게 템포입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어떤 개념이냐면 타이밍은 백스윙의 순서는 헤드부터 가서 어깨 그리고 하체, 몸통, 팔, 헤드 어떤 이런 순서적인 개념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템퍼와 타이밍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템퍼는 시간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타이밍은 스윙의 순서적인 개념이 타이밍입니다. 그러면 보통 PGA 투어에서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내가 백스윙을 해서 피니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1.3에서 1.8초라고 합니다. 타이거 우즈가 과거에 타이거 슬램이라는 어떤 그 업적을 이뤄내면서 그때 만들어낸 템포가 보통은 1.3초에서 1.6초 정도의 스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드레스를 하고 보통 이 정도 걸리는 시간이 1초가 조금 넘어가는 정도의 템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윙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스윙이 힘듭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스윙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윙을 할 때는 보통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가서 어떻게 코킹을 하고 어떻게 탑을 만들고 다운스윙을 하고 이렇게 연습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필드에 나가거나 정말 잘해야 되는 샷 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할 때는 한두 가지 생각을 해주시는 건 괜찮지만 보통 1.8초가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연습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템퍼를 사용하는 건데 백스윙은 보리스럽게 하시고 다운스윙은 쌍시옷이 들어갔죠. 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백스윙은 보리스럽게 백스윙 하셔야 되고 다운스윙은 정말 쌀스럽게 다운스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1.5초에서 2.8초, 2초 이내에 스윙을 하실 수 있는데요. 볼이 쌀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해보시고 볼이 쌀 어떠세요? 이렇게 스윙을 하시면 사실은 스윙을 생각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PGA 투어에서 선수들이 하는 평균적인 스윙 템퍼를 가져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볼이 쌀로 어떤 평균 8초 이내에 스윙을 하시다 보면 백스윙에 굉장히 탄력이 생기고요. 탄력이 생기면 원심력이 생기고 원심력이 생기면 그 스윙 과정 중에 굉장히 이 스윙 축은 구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 스윙을 하실 때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마시고 어드레스 하실 때 채를 이만큼 가져가시고 백스윙을 하면서 던지듯이 헤드를 저쪽으로 휙 던진다는 생각을 갖고 볼이 다운스윙을 할 때는 왼발을 들이면서 쌀. 그럼 제가 볼이 쌀 볼이 쌀 몇 번 해볼까요? 볼이 쌀 볼이 쌀.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스윙에서 헤드 스피드 나는 소리가 휙휙 들리도록 연습을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좋아지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 부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클럽 헤드는 내 몸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내 중심은 자꾸 중심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이런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윙이 보통 복잡해서 어려우셨던 분들은 보리쌀, 보리쌀, 보리쌀 자꾸 스윙하시면서 연습해보시면 클럽 헤드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템퍼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 LPGA 투어에서 여자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제가 메트로놈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통 세 박자로 이렇게 맞춰놨어요. 세 박자에서 고음 하나와 저음 두 개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요. 준비, 보리, 쌀. 준비, 보리, 쌀. 준비, 보리, 쌀. 이 템퍼를 70bpm으로 맞춰놓고요. 70bpm으로 맞춰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을 하냐면 이 상태에서 잘 보시면 준비를 꼭 구령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준비, 보리, 쌀. 준비, 보리, 쌀. 그리고 다시 준비, 보리, 쌀. 계속 이 리듬을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드 나가실 때 운전하면서 이렇게 틀어놓고 필드에 나가신다면 이 세 박자 고음 하나와 저음 두 개가 계속 귀에서 맴돌면서 티잉그라운드 올라가면 준비, 보리, 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템포와 타이밍을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